추자연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출산 후 그의 근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6일 외식기업 오픈테이블은 자사 공식 인스타그램에 동상이몽 오글리 커플 추자연 우효광님이 다녀가셨어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에는 음식점을 찾은 추자연, 우효광이 2018년 6월 24일 날짜와 함께 두 사람의 사인, 이름을 적은 접시가 공개됐습니다. 추자연은 정말 맛있어요라는 멘트도 써넣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음식점에 다녀간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자연의 건강한 근황이 전해져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업체를 통한 소통이 아닌 직접 소통을 하지 않은 점에 서운한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추자연은 지난 1일 등남하고 3일 뒤 경련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추자연의 의식 불명설이 불거지자 소속사 측은 이를 부인했고 퇴원 수속을 지 엔터테인은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추자연 건강 상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한편 추자연, 우효광 부부는 지난해 1월 결혼했습니다.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진 제공 오픈테이블 공식 SNS BH 엔터테인먼트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은아입니다. 고맙습니다.